전북 고창의 한 마을. 아버지와 아들 두 식구가 사는 집이 있다. 물끄러미 벽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이경혜 씨. 조용히 방으로 향하는데. 내가 60살 때 찍은 사진이고 요거 가족 사진도 60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다 뛰어다 놔버린단 거지. 속상한 게 보지 말라고 원시기 하려고 자꾸 뛰어다 놔. 나는 또 갖다 걸고. 환갑날 한껏 기분 내며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이다. 시집 올 때처럼 아내는 이때도 참 고왔다. 삼남매와 찍은 사진도 나란히 내거는데 보고만 있어도 훈훈해지건만 딱 한 사람, 못마땅해하는 사람이 있다. 아버지 뭐하셔요 또? 바로 막내 아들 원식 씨다. 뭐하고 있어 또? 뭐 이거 사진도 왜 그랬어? 아 방이 하도 허전한 게 이거 이제 사진관으로 하나씩 걸어놓으면 좋고 나왔지. 아 나 아버지 걸어놓으면 너는 뛰어내버리고 그러냐. 우선은 이거 뛰어. 그냐면은 아버지 괜히 안 좋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아유 뛰지 말한 게. 아니요. 아, 뛰어. 뭐야 너 뛰어. 아니 못 써 못 쓰는 거야. 안 돼 안 돼. 아이 그 사진 좀 뛰지 말고 놔두란 말이야 좀. 아니 놔둬요. 아니 안 어제 자꾸 뛰어. 아니요 나도. 아니 저 보기 허전한 게 그런데. 아니야 안 돼 못 써. 아 뛰지 말라니까 자꾸 뛰네 이거. 아니요 뛰어버려. 아이 못 써.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죠. 해놔봐야 좋을 거 없은 게. 아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실은 아내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젊은 날 병으로 청력을 잃은 남편 경혜 씨를 위해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 그날의 사고로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경혜 씨는 중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이제 또 설 다치고 어찌고 오면 이제 더 생각이 자꾸 이런 때 되면 생각이 나고. 혼자만 살았다는 미안함과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부쩍 늙고 쇠약해진 아버지다. 어머니가 그립기는 아들 원식 씨도 마찬가지. 하지만 아버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아버지랑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몰랐는데.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나름대로 어머니 이제 그렇게 가시고 마음이 울적하시고 술 취해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은 하,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전주의 직장까지 그만두고 고향집에 내려온 것도 홀로 된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부자의 한집살이가 벌써 2년째다. 흥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원식 씨도 어엿한 귀농 2년차. 주업은 닭 사육이다. 많이 먹고 건강히 많이 크라. 그런데 어째 달걀 생김새가 좀 요상하다. 이 다리도 보시면은 좀 일반 닭하고 좀 틀리게 보이죠? 피부가 다 빨개요. 일반 닭하고는 이제 맛 자체가 틀리죠. 베트남 동타오라는 닭인데 이제 그쪽 현지에서도 이제 소수만 먹을 수 있는 좀 고가로 알고 있고요. 식용으로 팔거나 종란을 분양해 이 닭들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그 시각 아버지 경혜 씨가 부산하다. 서랍장 구석구석 살피는가 싶더니 이번엔 아들 방까지. 한참 뒤진 끝에야 기어이 차 열쇠를 찾아냈다. 지난해 손수 농사지은 땅콩을 한 자루 가득 들고 읍내 나가 기름을 짜올 참이다. 그런데 아버지 마당도 채 벗어나기 전에 야, 어디 가? 에? 그만 아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어디 가요? 아니 안 나는데. 아니 가지 마 가지 마 나와. 아이 기름 간단 게. 아 큰일 나 큰일 나. 아 내가 가도 아무 생각 안 해. 아니 내가 갈게요. 안 돼 안 돼 아버지 운전하면 큰일 나. 안 돼요. 운전하는지 말한 게 큰일 나 안 돼. 일로 나 내리셔. 안 장하건데 참말로 꼭 무시고 나만 못하게 하고. 아니 여기 누나고 아버지 몸도 안 좋은데 그 운전하면 큰일 나. 안 돼. 아 내가 운전을 이미 몇 년을 했냐. 아 큰일 날려고 그러네. 안 된다니까 무슨. 아버지. 가지고 사진 가지게요. 예. 좀 과하다 싶지만
이렇게 부득부득 운전을 말리는 건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부터다. 어머니가 그 2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그 후로 아버지가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좀 우울증도 있으시고 굉장히 좀 안 좋으세요. 아니 뭐 날도 추운데 꼭 오늘 같은 날 가려고 그래. 아이고 가서 해 봐. 아버지 무쇠 고집이야 꺾을 수는 없고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결국 길을 나섰다. 아버지. 어. 아, 나 좀 운전 좀 좀 하지 말란 게. 내가 운전 경력이 너보다 더 많은데 어째 나를 못 이기고 네가 한다가냐. 아, 아빠 아버지 지금 상황이 그런 게 그제 내가 뭐 하지 말아 내가 뭐 내 운전 경력이 55년이다. 경력 50년이면 뭔 누가 뭐 쌀 쌀이라도 팔아 준가? 하지 마요, 이제 아이. 하면 큰일 난 게. 하면 큰일 난다고. 알았어. 이럴 땐 시어머니가 따로 없다. 그렇게 잠자코 가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아버지의 잔소리가 쏟아진다. 아니 눈이 오고 많이 오고 바람 불고 추울 때는 좀 바닥 땡땡 얼었은 게 천천히 가라고. 알았어요 아버지. 밑에는 얼어갖고 그냥 쭉쭉 미끄러져 버린 게. 아버지 이제 잘 가고 있은 게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죠. 아, 잔소리 하려는 게 뭔 얘기하려면 앞에 보고 말만 하려는 게.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다 하면서 뭘 고개 돌리고 얘기해. 아버지가 이제 저는 기가 안 드셨으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서 모르는 사람은 아유 생각도 못 하고요. 좀 고생이 좀 많았죠. 다행히 지난해 인공 와우 수술을 받고 아버지는 20여 년 만에 소리를 되찾았다. 귀 안 들릴 때는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지. 모든 것이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먹는 것이 소화가 안 될 정도인데 수술해서 들린 게 그냥 기분이 좋고 사람 사는 것 같다 이제. 치료법을 알아내 수술을 시켜준 건 아들 원식 씨였다. 덕분에 채기 같았던 세월도 이젠 다 옛일이 됐다. 드디어 영광읍에 도착했다. 땅 공기는 좀 짧았는데 한 8km 되는데 이놈 자연스럽네. 아버지. 아이, 알아서 한게 앉아 계셔 편하게. 당신보다 늘 아버지가 먼저였던 어머니는 장날이면 심장에 좋다는 이 땅콩 기름을 짜오곤 했다. 이젠 부자가 그 일을 대신한다. 날 추운 날 불러서 나온 게 그제. 이런 날 집에다 떠들더니 가만 안 있어야 돼. 에휴. 어이 좀 시끄러. 에이 같이 못해 이거. 아 나도 뭐 같이 못해 이거. 안 다녀. 티격태격하면서도 실과 바늘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부자. 아들이에요? 아주머니. 예. 아저 네 우리 막둥이 아들이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디 저 새끼가 하나 있으면 좀 골라서 양가 좀 보내주시오. 아따 아버지는 그냥. 아니 얼굴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로 멋있구만. 어째 없어요? 내가 몸이 이렇고 안 좋은데 집에 예. 알아서 다 내버리고 왔단 게. 어머니 정말로. 36 먹도록 장가 안 간 아들이 어딜 가나 마음에 걸린다. 아따야 아버지야 너무 그래 죽겠네 양이야. 여기까지 와서 양 꼭 이래야 쓰겠어. 그거들은 지금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게 그래.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들이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있으면 부모는 얼마나 독탈하지 않냐. 알았은 게 내가 알아서 잘하는 게. 좀만 기다리시오. 아무 때고 불쑥 중식 이야기를 꺼내는 탓에 얼굴 화끈거리는 아들. 반대로 타는 속 몰라주는 아들이 아버지는 답답할 노릇이다. 그 사이 땅콩 기름이 한 통 가득 채워졌다. 어머니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세요. 예. 예. 그날 저녁 아들 원식 씨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부터 부엌 살림은 모두 원식 씨 몫이 됐다. 아따 수성 잘 됐네요. 아버지 좋아하시겠네. 그대로 그냥 고춧가루만 넣어가지고 맵게 먹는 게 어리어리하다 해서 그냥 어리굴 대신데 저는 이제 아버지 식감도 있으시고 더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청양고추도 넣고 이제 마늘로 이제 기본 넣죠. 아따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한 원식 씨.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손맛은 주부 9단 못지않다. 더욱이 2년째 부엌 일을 도맡다 보니 아버지 입맛엔 도가 텄다.
오늘 메뉴는 얼얼한 어리굴젓. 아버지, 식사하시게요. 아버지와 아들 단 둘뿐인 단출한 저녁상이다. 아버지, 드셔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매일같이 삼시세끼 밥상을 차린다. 맛있어요? 맛이 좋다고. 네. 내가 단가방 가면 뜨겄어. 실없는 농으로 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아들. 그렇게 부자의 밤이 깊어간다. 서늘한 아침이 밝았다. 시골의 하루는 해 뜨면 꼼지락거릴 새 없이 바로 시작이다. 원식 씨도 일찌감치 닭이 있는 헛간으로 향했다. 제 아침밥보다 닭모이 챙기기 바쁜 원식 씨. 현재로선 유일한 돈벌이인 만큼 원식 씨에게 닭들은 시골살이의 희망인 셈이다. 많이 먹고 많이 크라. 아유, 잘 먹는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도 동상이몽은 있는 법. 요 닭들이 아버진 도무지 맛득 찬다. 아이고, 원식아, 이거 좀 다 저 정리해버리자고. 사람 고생만 죽도록 하자. 나도 이제 뭔가 생각이 있던 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참았기만 이라고 잘 참았대. 참아먹어야 나가네. 아따, 참으셔요. 내가 잘 해볼게. 조금만 먹자. 아따 속도가 오네요. 아따, 잘 해볼게요. 아따, 좀 잡아먹어. 잡아먹자고. 아따, 좀 안 돼요. 잡아먹어. 안 돼요. 나가세요. 당장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아들은 노상 달게만 매달려 있으니 갑갑한 아버지. 엉뚱한데 화풀이를 해댄다. 아들이라고 어디 마음이 편키만 할까. 이 젊은 놈이 시골 돌아가지고 아버지 모시면 세탁기로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러니까 저도 뭔가 아버지한테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돈도 좀 벌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드네요. 그래도 시골에서 아버지 모시며 살 길은 이것뿐이지 싶다. 오래간만에 따뜻한 볕이 내리쬐는 오후. 붉게 피어난 동백도, 골목에 나선 아버지도 누굴 기다리는지 그 햇살이 반갑다. 아, 저 온다 이제. 원식아, 누나 온다. 이리 와봐라. 왔다. 왔어. 아버지의 반가운 손님. 어, 온다 왔어. 경북 영덕에 사는 큰딸이다. 얼굴이 좋으신데? 잘 먹은 게 원식이가 잘해줘. 잘 먹은 그래, 막내 덕에.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은 딸. 영덕에서 무려 5시간을 달려왔다. 아따, 또 뭐지? 그러고 싸웠어. 갖고 온다니 이렇게. 아따, 사과 맛있겠다. 아, 한번 보자. 아빠 영덕 유명한 거. 야, 영덕 개. 아따 좋다. 아따 맛있겠다. 일부러 새벽 시장에 나가 사왔다는 영덕 대게부터 친정에 올 때면 늘 한 짐 가득이다. 원식아, 이건 오징어거든. 오징어 이렇게 봉다리 봉다리 했으니까. 아, 그래? 바다미거든. 와, 바다미 이거 아버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아버지 이거 생선 좋아하시는데 잘했네. 그래, 엄마가 없어가지고 생선 탕하기 그렇잖아. 아니 내가 잘했게. 잘해도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고감 이제. 이거 밑반 멸치하고. 김치.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네. 닭김치랑. 올 때마다 바리바리 챙겨오는 큰딸 덕분에 두 남자의 냉장고엔 그야말로 빈틈 하나 없이 빼곡하다. 아, 이런다니까 냄새가 틀려요.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청소부터 서두르는 큰딸. 먼저 상탈 잘 털어버려라. 네. 네. 하나, 둘. 평소 같으면 적막했을 두 남자의 집에 오랜만에 생기가 감돈다. 아, 기분 좋다. 내 마음이 더 편하네. 누나. 어머니 살아계실 땐 내려와 쉬어가던 친정이 이젠 청소라도 한 번 더 해주고픈 곳이 됐다. 어저께 내가 다 닦았다. 이거 한 번. 네? 뭐 자꾸 와서 그런 것만 하고 있냐. 좀 쉬지.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아빠. 아 그것 여기까지 하면서 감량이 피곤한데 좀 쉬어. 안 피곤해. 뭐가 피곤해. 그렇게 하면 내가 미안하지. 뭐가 미안해 아빠. 좀 쉬어. 가까운 데 살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보고 좋은데 하도 보는 게 내가 못 다닌 게 어떤 때는 그냥 보고 잡고 보고 잡으면 전화 오고 말소리라도 들으려고. 그럼 왜 시집 보냈어? 시집 가라고 가라고 시집 갔는데.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나보고 동백 아가씨 왔네 이랬잖아. 나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 동백 아가씨 가사. 가사? 노래 노래.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얼마나 울었던가. 전북 고창에서 서울보다 더 먼 경북 영덕으로 시집간 딸. 아버지의 노랫자락이 더 구슬프고 늙음하게 홀로 남겨진 그 아버지가 더욱 애잔해진다. 크고 태산 갔던 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유독 눈물바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는 부녀다. 아무리 반가운 누나가 왔어도 이렇게 볕 좋은 날 일손을 가만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뒤뜰에서 한창 나무와 씨름 중인 원식 씨.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밖에 자주 나가서 이제 뭐 목욕탕도 못 가시고 그러니까 작게 황토 구들방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금세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전화로 듣기는 했는데 막상 손수 집을 짓겠다며 애쓰는 동생을 보니 헛헛한 웃음이 난다. 야, 이걸로 지금 집을 짓겠다는 거야? 그지. 너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좀 있어봐. 내가 멋지게 황토방 지어서. 사람 써서 해도 될 일을 굳이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짓는지. 힘들 텐데.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집을 어떻게 지어요, 집을? 틈날 때마다 벌목 현장에서 석가래용 나무를 구해와 벌써 두어 달째 다듬는 중이라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집 지을 준비를 더해간다. 오늘은 누나가 식사 준비에 나섰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가자미 구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분주한데 약재로 쓰는 오가피를 다려낸 것이다. 부엌 근처엔 얼씬도 않던 꼬장꼬장한 아버지가 웬일로 딸 곁으로 다가간다. 한잔 먹으면 좋지, 해봐. 아, 고마워요, 아빠. 오가피씨 다린 거. 좋아. 자식에게마저 무뚝뚝하던 아버지였건만 부쩍 약해진 모습에 딸도 마음이 쓰인다. 아빠가 귀가 안 들리는 생활을 한 20년 하셨으니까 서로가 그냥 그 마음적인 거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게 익숙하지 않아져 버린 거죠. 오랜만에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다. 반찬 가짓수만큼이나 둘러앉은 식구도 북적북적하다. 아빠, 가자미. 뭐 이거 맛있어? 뭐야? 밥식해. 살뜰하게 챙겨주는 딸에 알았다 겁내 맛있어. 아빠 겁나 맛있어. 겁내 맛있어. 아빠 겁나게 맛있어. 겁나게 맛있어. 경상도 손자들 재롱까지 더해지니 기분 그만인 아버지다. 훨씬 맛이 좋지. 충분히만 먹고 나 혼자 먹는 시간이 많지 또.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아내가 살아있을 적 훈훈했던 밥상의 온기 그대로다. 하고 원숭이 족과 똥하나 사자보라 하는 게 어째서 못 찾냐? 알아보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아빠. 없어? 응. 인연이 있겠죠, 아빠. 인연이. 기다려보자. 예.
걱정하지 말아게. 응? 다 입던 게 걱정하지 마. 아, 물건이 쓸만해. 근데 물건이 안 좋은 게 임자가 안 나오는 거면. 들뜬 기분에 아버진 하지 않던 농담까지 던진다. 아빠는 그럼 원식이 장가 보내면 아빠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면 원식이 전주로 가면 어떡할 거야? 아, 지금 멋대로 살라래. 나가 살고 싶으면 나하고 살고. 네. 여기서 살고 싶으면 여기서 살고, 여기서 살아도 뭐 일은 안 시킬라게. 네. 어, 나가서 살고 싶으면 나가 살라고. 아빠 혼자 살고? 어? 아빠 혼자 살고? 나 혼자 살게. 어떻게든 막내 아들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버지 마음이다. 그날 오후 두 남매가 오붓하게 길에 나섰다. 아, 또 여기는 진짜 빼는 게 없다. 그대로. 엄마만 없지. 응. 그대로인 것 같아.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어머니, 저기 왔어요. 엄마. 어머니의 묘소다. 일부러 부모님이 농사짓던 산반 옆에 어머니를 모셨다. 엄마. 엄마가 없어도 그렇게 슬프진 않아. 우리가 맨날 걱정했던 원식이도 엄마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좋아진 것 같아. 아빠랑 생활하면서 아빠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난 엄마. 누구 하나 마음 준비할 새도 없이 이별은 갑작스러웠다. 엄마 아빠 신발을 사서 붙였어요.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집에 왔는데 박스 안에 신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지도 않고. 신발 사주면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신발 사줘가지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엄마와는 유독 살가웠던 막내 아들 원식 씨. 누구보다 상처가 클 테지만 애써 담담한 척을 한다. 누나 이제 내려가세. 엄마, 또 올게. 엄마 없이 되돌아가는 길이다. 그 시각 홀로 손자들을 챙기는 아버지. 할아버지는 닭 예쁘지? 아이들에겐 이 닭들이 꽤 재미난 볼거리인 듯한데. 이게 싸움닭인데? 싸움닭이야. 싸움닭끼리 싸움 시켜보세요, 할아버지. 귀여운 손자 부탁을 어디 허투루 들을 수 있겠나. 자, 이리 와봐. 이리 와서 이제 만져봐라, 만져봐. 튼실하게 생긴 싸움닭 한 마리를 꺼내놓더니. 자, 이제 싸우는 거 봐라. 마수를 등장시켰다. 보자마자 기세좋게 달려드는 두 녀석. 손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만 가고 닭들의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는 그때. 아, 아버지, 닭을 왜 풀었어요? 아니, 황급히 닭들을 갈라놓는 아들. 죽을 수도 있는데 싸우다가 왜 풀어놨냐고. 싸움 한번 붙여보려고? 아니, 이런 재미로 이것들을 큰일한 것인데. 아니요, 불쌍하지 않아. 싸움 죽으면 큰일 안 돼. 어디 다친 데 없냐? 싸움 닭은 본래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는 습성이 있다. 벌써 이렇게 피가 났잖아, 닭한테. 아이고. 한 발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야, 너는 뭐, 야, 닭이 중요하나? 네 조카들이 중요하지. 아빠가 닭 좀 보여, 싸움하는 것 좀 보여줬다고. 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기분이 안 좋죠. 제가 좋아하는 동물인데. 저는 좋아서 키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함부로 저렇게 막 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한 마리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은 닭 걱정뿐이다. 닭 싸움 왜 붙였어, 닭 싸움? 애들을 포경시키면 보라 걸려고 일부러. 응.
어, 애들 보면 재밌지, 아거들은. 원식이가 싫어하잖아. 어, 괜찮아. 어, 알았어. 원식이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원식이는 제일 아끼는 닭이니까. 알았다고. 상처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아빠 속상해는 하지 말고. 딸의 위로에 아버지는 그저 한숨뿐이다. 소란했던 하루도 저물어 간다. 다음날 아침. 돌아갈 채비를 하는 큰딸 가족. 아버지는 또다시 말이 없다. 이야기해줄게. 이거는 황실이니까 뭐 닭이랑 삶아 먹을 때 넣어서 꼭 먹고 마이너 필요 넣고 이거 고생해서 한 건데. 아이 뭐 고생이요. 이거는 유정란이니까 애들 해주고 돼지 감자. 아버지가 선수 농사지은 돼지 감자 집까지 빠짐없이 챙겼다. 누나가 올 때 그랬듯 한 짐 가득 다시 실어보내는 원식 씨. 생전 어머니가 하던 그대로 누나를 챙긴다. 아빠 건강 잘 챙기시고. 어. 건강이 최고니까. 일단 아주 저 똑똑이 동백 아가씨 아주 잘 가. 우리 동백 아가씨, 우리 동백 아가씨. 아그들이 신게 천천히. 네, 천천히 가라고. 영덕에 있는 집까지 또 5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딸. 그 바쁜 마음을 알면서도 보내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하룻밤 자고 가고 온 게 얼굴만 보고 간 게 항상 서운해. 커다란 집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 둘만 남았다. 조용한 시골 마을. 부자의 일상도 평소 그대로다. 네. 닭밥 들어간다. 얘. 아따 그냥 나 들어간 게 내가 줄란 게. 한가한 게 내가 가서 주고 올란 게. 내가 설거지하고 가서 밥 줄게. 어제의 닭싸움도 그렇고 성미 팍팍한 아버지 모시느라 애쓰는 아들을 위해 오늘은 아버지가 나섰다. 헛간에 닭 모이부터 주고 뒤편 닭장으로 향하는데. 원식아! 닭이 죽어 있다. 닭을 다 죽였으니 어찌는 거요? 이 닭 다 죽었으니 어찌는 거? 다 물을 뜯어서 이러고 생겼는데요. 다 물어 죽였어요. 이원식! 빨리 나와봐! 네! 야, 닭 다 죽였어! 네, 뭔 일이요? 그렇게 다 키우지 말라고 하려고 그냥 다 키운다고 해갖고 무슨 짓거리냐 이것이요. 아따 뭐지 이런. 어, 좋은 닭 갖다 다 죽여버렸으니 어찌는 거요? 뭐지 죽여버렸을까? 쪽개비가 그랬던 게. 아들은 아들대로 이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아버지는 속에서 천불이 난다. 나가서 살아나게도 기회 들어갖고 이렇게 다 키운다고 이러고 키가 이렇게 하고 닭 다 죽인 게 소란 속상해서 살겠냐요? 이렇게 다 죽여버렸으니. 예. 이제라도 나가 살아! 다 치우고! 아 죽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빠 그거 갖고 또 나가라고 하면은 죽은 거 근데 앞으로라도 그러면 정신 차려서 잘해야지. 이렇게 사람 속상해서 살겠냐 이거? 딱히 벌이도 안 되고 아들만 고생하는 것 같아 마뜩 찬던 닭이다. 속상한 게 닭 먹지도 말고 갖다 내버려버려! 지난 2년 동안 닭을 키우면서 이런 일은 또 처음이다. 농촌에 사는 일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 내가 하는 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제 마음 같지 않은 게 이제 아버지도 속상하고. 실은 누구보다 속상한 이는 원식 씨다. 그래도 멍하니 있을 수 있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게 농촌살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 형석 씨! 더는 미룰 것도 없이 아버지는 결단을 내릴 참이다. 이리 와봐. 탁장사가 그저 전화번호 알지라 아재미. 그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아침에 적어줘. 여기 있어. 예. 여기. 닭 팔아보려고. 예.
닭 팔아버려야 원식이 어디 나가는 저 원식이 집에 아이고. 있는 거 보기 싫은 게 쫓아내보려고 닭 팔아버려. 아이고 또 이제 난리 나는 거다 아니야? 응? 아 난리 나면 아이고. 나고 원식이 오고 난 게 걱정하지 아이고, 말고. 또 난리 나게 새인데. 걱정하지 마. 그런 거죠. 온고집 세우며 곧바로 전화를 거는 아버지. 아 여보세요. 아 닭장수 씨요. 지난번에 그 옆집에 왔다 갔지. 어 바로 그 집인 게.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아들 원식 씨는 밭에 나와 있다. 얼어붙은 밭에 드문드문 남아 있는 배추를 살뜰히 베어내는데. 보기엔 쉬워 보여도 칼바람 맞서 일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 고정적인 수입은 없지 닭 사료값이라도 아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아, 농사 짓는 건데 올해 농사가 잘 못 돼가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해놓고도 지금 절반도 못 팔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도 사료보다는 이게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사료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최대한 이게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주고 아이 오늘 이만큼 되겠다 가자.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아들도 다를 바 없다. 그 시각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버지. 뭐고 만냐 뭔가 어 이리 이리라고 이리 어 지금 골목 어귀에서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닭장수 차량이다. 예. 예. 닭을 좀 팔아보려고 예. 싹 가져가라고 내가 전화했잖아요. 아, 와서 싹 가져가. 닭이 어디 있습니까? 닭 한 몸. 어, 닭 파. 아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 닭을 팔 참이다. 이 닭은 다 가져가 버려. 싹 가져가 버려. 이거 아주 비싼다 이게. 어? 이거 갖고 가져왔어. 이거 쓰겄어요? 이 닭이 보통 닭이 아니오? 아유, 싸움 닭이나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보기로는 써도 못한 거 생겼네요. 아버지, 쓰게 된 거는 한두 마리도 또 다 이거 말고 다 없어요? 없어. 팔로만 열어도 귀엽어. 아유, 못 가져가요? 이거 뭐 떨이로 그냥 몇만 원 주고 가면 기름값도 안 나와요? 가져가봤자 이거 된 거. 아들한텐 그렇게 귀한 닭이 닭장수 눈에는 성에 안 차는 눈치다. 아버지 이거 달려갖고 뭐 70만 원 내가 10만 원 드리고 가져갈게 10만 원. 아 좀 더 생각해주고 가져가. 안 돼요 이거. 뭐 수, 제가 갖고 와봤자 이거 6개를 못 쓰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가 쌈딱 시킨 것도 아니고. 30만 원 드릴라요 30만 원. 많이 찾아와 30만 원 싸. 전부 다 해갖고. 아, 조금 더 생각해봐. 아, 조금 안 돼요 그냥. 30만 원 내가 드릴게 30만 원. 닭을 싹 없애고 했는데 싹 몰아서 해봐. 네, 싹 몰아서. 싹 몰아서. 네, 30만 원에. 그래 그래. 예, 네, 알겠습니다. 어. 가져가 버려. 아들이 키우느라 드린 품을 생각하면 그 값이야 너무라도 허라지만 어떻게든 빨리 처분하고 싶은 게 아버지 속내다. 닭이 없어야 아들이 다시 도시에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그런데 그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과 딱 맞닥뜨렸다. 아버지, 또 뭔 일이요? 아, 닭 없어야 네가 너 아버지 딴 일 하자요? 예. 아, 실고 가. 다 실고 가. 아니, 안 돼, 아버지. 아, 안돼. 내가 이따가 야 여기 차분히. 아니, 나도 나 못 팔아. 아니, 몰라. 안 돼, 안 돼. 아무로. 몰래 닭을 팔려던 계획도 실패. 이런 낭패가 또 없다. 아들에겐 삶의 희망이지만 아버지에겐 그저 화근일 뿐인 닭. 나 못해 나는 아빠. 안 돼. 대들 안 해. 아, 그 팔아볼 생각. 안 되는 것이요. 안 되는 것이요. 안 돼, 안 돼. 애꿎은 닭장수만 빈손으로 돌아간다. 아버지가 나 저 판다고 해서 내가 나갈 것도 아니고 내가 어? 나가려고 했으면은 나 들어도 안 했어. 아니 저 닭 때문에 네 신세가 팍팍 깝깝해져. 적어도 없어져야 네가 신세가 좋아진다고.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부자. 아버지는 쌩한 바람처럼 등을 돌리고
늘 아버지가 우선이었던 효자 아들도 횡하니 집을 빠져나간다. 2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버지가 저렇게 고집을 부릴 땐 도통 참아낼 재간이 없다. 속이 답답하기는 아버지도 매한가지. 너 잘난 사람 잘 있었는가? 그때마다 찾아가는 건 먼저 간 아내다. 추워서 욕먹었구만. 춥지? 부모 마음 몰라주는 아들이 그저 야속한데 그럴 때면 늘 내 맘 같았던 안식구가 더 애틋하다. 속상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지. 나한테 와서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살만 헌디 같다 이런 일을 당해서 죽었어. 13살이나 어리던 아내였다.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시집아 젊은 날엔 허리 펼새 없이 일하느라 바빴고 이제 좀 숨 돌릴 만하다 싶을 땐 남편 소리 되찾아주겠다는 게 원이라며 함께 병원에 가다 덜컥 사고가 난 거다. 돌이켜보면 온통 미안한 마음뿐이다. 형님! 네, 좋습니다. 아들 원식 씨는 인근에 사는 친한 형님 댁을 찾았다. 아버지랑 오래 안 살고 있다가 이제 내려온 지 이러고 됐는데 몰랐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아유, 보통 일은 아니에요. 좀 처음에는 오늘 참고 내일 참고 하면은 오늘 일단 풀어. 서로 갈등 안 생기고 네가 어차피 아버지 모시러 내놨으니까. 남들이야 효자라고들 하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일은 매일이 안개 속처럼 어렵고 또 복잡하다. 밥 먹었냐? 아, 생각 없어요. 나 형 지금 밥 먹으려고 하거든. 아예 생각 없어요. 지금 아버지 먹고 가. 식사도 안 차려드리고 안 차려드리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이렇게 나온 게 또 신경 쓰이네. 가봐야 되겠네. 고기 좀 잡아오는 거 좀 갖다 드릴래? 아, 또 있어요. 뭐지? 가자, 가. 좀 챙겨줄게. 직접 잡은 생선을 챙겨주겠다는 건데. 또 뭐지? 솔직히 커, 형님. 또. 괜찮네. 추워서. 망해서 꺼내든 건 통통하게 살얼은 붕어다. 찜 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형님 해주셔갖고 아버지 요리해드릴 생각에 벌써부터 걸음이 빨라진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하질 못하거든요. 아버지 챙겨드린다고 가서 좋은 거 있으면은 얻어다가 또 아버지도 요리해서 또 잡수게 해드리고 참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하면서 기뻐요. 원식이가 저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언제 애태웠나 싶게 원식 씨의 차는 아버지 계신 집으로 바삐 내달린다. 어느새 어스름해진 저녁. 평소보다 귀가가 늦었다. 원식 씨의 마음도 덩달아 급해졌는데 이게 웬일인가. 부엌 한 귀퉁이에서 아버지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아버지! 나도! 네 멋대로 비엘 터진다고 도망간 놈이 무더러 들어와! 나 혼자 먹고 살라는 게 가운데 한번 건들지 마. 나 혼자 먹으려고. 아, 죄송해요. 남들 마. 죄송해요. 제가. 아빠가 무슨 쪽과 잘못했더라도 그러면 내가 비에 털린다고 나가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가 아버지 금방 맛있는 거 해드릴게. 아유, 나 먹어야 해. 금방 맛있는 거 해드릴게. 아버지, 저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 맛있게. 먹어야 하죠. 맛있게 붕어찜 해드릴게. 밥 푸소. 밥 풀어. 붕어찜 해준다고? 예. 그러자. 에이, 좀만 기다려. 내가 바로 맛있게 해드릴게. 죄송해요. 아이. 다음 날. 이원식! 빨리 나와. 땅콩 정작 가러 가게. 한달음에 달려나오는 아들 원식 씨. 이놈 제가 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네. 간밤에 붕어찜이 제법 효과가 있었던 걸까. 아버지와 아들은 한결 더 다정하다. 오늘은 날 풀리면 밭에 심을 땅콩 종자를 다듬을 참이다. 농촌의 겨울은 다음 봄을 위한 준비로 쉴 새가 없다. 내가 이거 시골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고 싫어요. 못 쓰겠어? 나가서
나가서 잘 살았으면 쓰겄어? 야, 나가서 잘 살면 좋지. 시골에서 살아야 전망이 없는데 무도고 살아. 안 그래라. 이제는 시골이 더 전망이 좋다고. 아빠 암서 그런가? 그게 일을 열심히 해면 먹고 사는데 시골에서 살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해요. 네. 이 농사도 잘 짓고. 농사일도 그렇거니와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만큼 아들이 어렵사리 소개말을 꺼내보는데. 전주집을 아버지, 전주집을 좀 팔아야 쓰겄소. 그래서 그놈 돈 해가지고 시골에서 크게 한번 농사 지고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쓰겄는데. 그놈 팔아다가 투자해갖고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너는 여기서 결혼을 하면 나가서 살아야 해. 그 집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전주에 그 집이 있으면은 제 마음이 알팡질팡하고 마음을 못 잡아서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렇지. 꼭 내가 그놈을 팔아서, 응? 여기서 나는 아버지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그놈을 미련을 버리고 그러려는 마음이 이제. 여기서 산다고 하면 절대 시집도 안 오는지 되겠냐? 안 되지. 한숨 깊어지는 아들.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뜬다. 슬며시 집에 돌아와 아들의 빨래를 정리하는 아버지. 누덕누덕 찢어진 아들 속옷에 마음 한구석이 짠하다. 밖에 가서 살면 이런 거 안 입고 다 내버리고 저놈 사 입을 텐데 이 초원에서 사는 게 그냥 이런 놈도 그대로 입고 다니는구만. 아버지는 아들의 옷가지를 챙겨놓는 걸로 마음을 대신한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곁을 채워가는 부자의 날들이다. 아침부터 눈발이 거세다. 멋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아들이 웬일로 단장을 하는데? 어디 나갈래? 전주 좀 갔다 오려고요. 뭔 일로 또 전주로 가? 아 이제 뭔 일 좀 있은 게, 뭔 일 좀 보고 올게. 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 궂은 날씨에 나가려는 걸까? 뭔 일로 전주를 간다고 그래요? 눈이 지금 겁나게 오는구만. 아따, 이게 뭔 일이 좀 있은 게 빨리 일 좀 보고 올게요. 그냥 이거 그런다고 하도 돼요. 깎아버려, 진짜. 아침밀기란 게 그러지? 아니요, 금방 갔다 올란 게. 뭐하러 간다고? 아, 그 아는 동생이 그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요. 아유, 소개해준다고 하면 옷도 좀 좋은 놈 입고 가고 그래야지. 이렇게 입고 가면 쓰겄냐요? 왜 이거 못 쓰겄어? 이제 점잖게 입고 가야지. 쓴 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머리도 좋고 이쁘게 오고 가고 그래야지. 이렇게 돼갖고 쓰겄냐요? 여자 만나러 간다면서? 뭐 어째서 간지 머리가? 못 쓰겄어? 이발 좀 허재, 이발 안고 그러고 댕겨. 못 쓰겄어? 안 좋아. 아들을 말릴 땐 언제고 아버지도 나갈 채비를 서두른다. 저 다녀올게요.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 아, 저 전주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 같이 가서 나 저 집에 가서 좀 치우고 좀 치우고 그러고 올라가게 가. 나 데려주고 너 볼일 보고 나 같이 좀 내려오게. 아, 금방 갔다 올라가게. 아니, 같이 가. 같이 가자고. 아, 내가 못 말리고 많이. 아버지의 고집을 누가 말리랴. 결국 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섰다. 아따 아버지. 이렇게 눈 오는데 뭔 따라온다고 따라와. 집에 계시지. 금방 갔다 오는데. 아, 너 혼자 갔는 바 낫지. 도랑도랑 가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모르겠네. 저도 지금 약속을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 참나. 아, 나 그 장소에는 안 간 게. 어디요? 너 가는 데는 나는 안 가려는 게. 목구멍에 가시처럼 내내 아들의 장가 문제가 걸렸던 아버지. 전주에 좋은 짝이 있었으면 싶다. 드디어 전주에 도착했다. 고향에 내려오기 전까지 아들이 살던 집이 아직 남아있는데. 집이 이로 생겼는데 살겠냐고. 아, 이러고 생기신 게 보려고 따라오지. 일단 구석구석 살피기 바쁜 아버지. 아, 구두로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마. 어머니 돌아가시고 갑작스레 귀농을 하면서 미처 못 챙긴 물건들이 그대로다. 아버지, 나
갔다 올라니까 어. 빨리 그냥 계셔. 금방 알았어. 가서 일 보고 올게요. 어. 만나서 잘하고 와. 에. 만나서 잘하고 잘 되어 와야지 또 그렇게 찍고 해서 결혼해야지 그냥. 아이 뭐 결혼 이야기는 그만하고 좀 잘 되겠는가. 아빠가 와갖고 나 기분도 안 좋은데 지금. 아들은 그렇게 걸음을 재촉하는데 비워놓은 지 2년 만에 엉망이 되어버린 집. 그래도 아버지에겐 더없이 소중하다. 우리 식구가 일 죽어라고 고생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여기다 이놈을 사서 애들 여기다 살아라 했지. 깨끗하게 새로 고쳐 아들의 신혼집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다. 소개팅에 나간 줄만 알았는데 아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부동산이다. 그 아까 오전에 통화했는데 네. 그 경훈이 동생 소개로. 아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 예, 그 주택인데 그거를 어떻게 처분을 할까 하는데. 아 이쪽에 주택이에요? 예, 예 바로 여기 한 200m 앞에. 안 보고는 팔 수가 없어요. 아따. 상대도 봐야 되고. 아 사장님 그냥 여기서 주소 해가지고 그냥 예. 하는 쪽으로 오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림상일 뿐이지 예. 실제 그 안에 내부랑도 다 봐야 저희가 소개를 할 때도 그 상대를 볼 수 있거든요. 아, 아니, 지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도 지금 봐야 거래가 되죠. 지금 누구 계세요? 그니까요. 한번 지금 보시게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니까요. 괜찮겠어요? 예. 실은 아버지 모르게 이 집을 내놓을 생각인 아들. 이거 말고는 아버지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어 보였다. 여기 완전히 집터만 남았네요. 예, 지금 이거는 팔아도 그냥 이게 땅값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살기는 조금. 예. 바로 그때. 아, 아버지 방에 계시지 못으로 나왔어요. 아, 어디세요? 예, 예. 아, 내가 저 원식이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원식이 오고 만나고 용호를 만나고 오셨어요? 예? 원식이 만나러 오셨다고. 아, 아니요. 저 여기 집 보러 온 부동산이에요. 집 보러? 예, 아드님 집 내놔가지고. 원식이 내가 뭐 집 판다고냐? 집 팔라고 그래? 아이 이거 팔아버려야지. 아이 나 못 팔아. 어디 집을 팔아? 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만든 집이니 네가 아. 네가 집을 판다고요? 말하고 가. 내가 다시 살 다시 짓든지 내가 팔 팔도 내가 팔고 네가 팔아. 아이 팔아서 나 못 판다고 난 너한테 빌려서 안 팔아. 아 정리하고 내려가서 이제 시골에서 같이 살아야지. 내가 안 된다고. 내가 판다고. 내가 집고 살아. 어머 그 가요. 어, 가. 가뜩이나 소개팅이 아니란 것도 속상한데 집까지 몰래 팔려 했으니 아버진 아들이 못내 괘씸하다. 아내와 둘이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이 집을 판다니.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참이다. 홀로 큰 길에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떠나는데 아주 이제 원식이 오고 같이 안 살고 나 오늘 큰 아들한테 가서 살아라. 광주로 가볼라. 홧김에 한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향한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 당장 광주로 가려는 거다.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원식 씨.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애가 탄다. 고집이 보통이 아니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집으로 혼자 가신 것 같거든요. 전화도 안 받으셔. 전화도 안 되네. 빨리 집으로 가봐야 될 거야. 아들은 분주히 걸음을 옮기는데 이런 아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 시각 아버지는 큰아들이 사는 광주로 왔다. 아버지! 왜 여기 오고 계세요? 이 시간에. 아, 나 여기 와서 너희 집 와서 한 며칠 쉬었다 가려고 나 혼자 비어나서 와버렸어. 왜요? 석상원이 됐어. 일단 추운 게 들어가시오. 이렇게 불쑥 말도 없이 찾아온 적 없는 아버지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뭐 커피 한잔 드려요? 네? 커피 한잔. 따뜻한 차가 준비되는 사이 아기야. 왔어? 뒤에 도착한 며느리도 깜짝 놀랐는데 웬일이세요? 이제 퇴근이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나 너희 집에서 좀 쉬었다 가려고 놀러 왔다. 예, 쉬었다 가세요. 좀 놀다 가면 안 되냐? 아니, 놀다 가셔요. 뭔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 없어. 아빠 이제 오신 거예요? 화가 나 추운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제서야 뜨끈한 차 한 잔으로 온몸을 녹여본다. 불이 꺼져 있네. 아버지 안 오신 거야? 이거 뭔 일이요? 주무세요? 안방에도 작은 방에도 아버지가 없다. 집에 와 계신 줄만 알았는데. 아, 어디 가신 거야? 걸음은 급해지고 걱정은 태산처럼 늘어만 간다. 당순모! 당순모! 에, 원식이요! 왜? 그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어. 그래갖고 난 여기 왔는 거 알지? 너 어디 회관에도 불 꺼져 있길래 여기 안 오셨지? 하루는 회관 안 하겠시야. 아, 근데 아, 지금 저기 형님네 집 가봐도 안 오... 전화 해보지? 아, 근데 했는데 전화가 안 되시네. 오늘 안 했다고 뭐? 근데 하다 그래서 한번 와봤지. 전화가 안 돼? 그래, 참. 그래, 안... 오늘 하루는 회관에 안 오시길래 왜 안 오신 거고 걱정했는데? 주무자. 예, 예. 여기에도 없으면 마을에서 더는 갈 데가 없다. 아, 어디 가신 거야, 진짜. 몇 시간째 연락마저 안 되는 통에 아들은 애가 끓는다. 아, 전화도 안 되시고 참 좀 미치겠구만. 그 시각? 아버지를 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그렇게 싸우고 나와 점심까지 거르고 몇 시간 만에 먹는 끼니다. 원식이랑 왜 싸운 거야? 싸우냐고? 저는 것도 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마지게 그러지. 둘째 아들이랑 싸우고 큰아들 집 오셨을 게 많이 드셔. 기운 나서 더 싸우셔. 기운 내서 더 싸우시라고. 그런다고 싸우고 이렇게 오시면 제가니 좋은 일로 오셔야지. 다음에 도련님이랑 같이 오셔야지. 알았어. 다음에 같이 올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도 동생에게도 빚진 마음이 커져만 가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동생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죠. 힘들고 생각하면 제일 미안한 게 그 점이고. 그래도 오랜만에 아버지와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저녁이다. 식사를 끝내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걱정하고 있을 막내 동생에게다. 어, 형. 어, 집이지. 아, 아버지가 지금 안 들어오셔가지고. 나 퇴근 시간에 아버지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다 했어. 아, 지금 아버지 방 계셔? 또 글로 가셨구만. 큰아들이라고. 그래. 한동안 말없이 눈밭을 서성이는 원식 씨. 바람은 매섭고 마음은 어선한 밤이다. 아버지, 원식이랑 통화했으니까 그 한 이틀 정도 푹 쉬셨다 간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래, 걱정하지 야, 말고. 원식이 뭐 일찍 잘 도착했다. 예. 저녁이랑 먹었다게? 예, 저녁 먹고 아버지 어디 가셨는가 깜짝 놀래갖고 동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여기 핸드폰이라도 들고 다니셔야지. 핸드폰도 안 들고 오신 게 아들 그래도 작은 놈이 걱정하죠. 알았어.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역정을 냈던 아버지도 생각이 많아진다. 간밤에 흩날리던 눈은 아침까지 계속이다. 그 눈길을 헤치고 아버지가 외출을 했다. 나 입을 만한 텐트 하나 살라고. 아, 아버님 입으시게? 제가 입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입을 건데 체격은 나하고 똑같아요. 90을 입을란가 100을 입을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95하고 아버님 한복 보셔가지고 95... 아이고 마음껏도 모르고 신게 네. 95하고 네. 100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나 큰맘 먹고 쌈짓돈까지 꺼내보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자식들은 다 그런 것이요. 선물이라기보단 저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인 게 사줘야지. 팬티가 어저께 본 게 하나가 저 밑이 다 터졌더라고.
이게 아버지의 진심이고 속 깊은 사랑 아니겠는가. 그렇게 발걸음 가볍게 다시 큰아들네로 향하는데 반가운 얼굴 아들 원식이다. 아버지! 어! 왜 여기 나와 계셔? 또 나한테 또! 추운데 왜 또 나와 계셔? 아버지 빨리 가시게. 나 지금 아 3일만 쉬었다 갈게. 너 먼저 가거라. 아니 나 걱정돼서 안 되겠어. 차, 그래 가자. 가. 어? 그냥 가시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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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버지 가자 가자. 내가 잘못했은 게. 아 알았어. 근데 이건 또 뭐여? 네 팬티 샀다. 아, 내 팬티를 또 왜 샀어 아버지? 아 집에서 본 게 네 팬트가 다 밑구멍이 다 터진 놈이 있고 그러더만. 그래서 화장실에서 샀어. 아이고 나는 그 속도 모르고 참 한번 어머드릴게. 갖고 간다고? 예 한번 미끄러운 네 조심해. 예 미끄러. 예. 아, 아유, 아버지,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기분 좋다. 서툴지만 투박한 진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오늘도 서로를 아낌없이 챙기고 있다.